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보았을 때 지금 7일 경우에는 미국의 FOMC 의사로 공개권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확실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FOMC 관련해서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호재성 이슈, 기대감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성장주, 실적 가치주인 부분들을 엮어본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한 투자 포인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재생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재생 바이오 전문 회사로 거듭을 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도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요.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까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익 반영 비율,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러한 기업이다. 우수한 기업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주력 제품인 재생제품 리주남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절강 주사 관련해서 콘주란이라는 이 제품까지 출시를 하면서 파이프라인 다각화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제품 리주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재생이나 물광 효과에 따라서 여심을 사로잡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리주란뿐만 아니라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리주란 HB 플러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을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 리주란 HB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주란보다 통증을 완화시키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기존의 이제 제품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부분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먹힐까 하는 우려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리주남보다 평균 판매 가격이 2배 이상 높으면서 회의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리주남과 그리고 업그레이드 버전인 리주남 HB 플러스 또한 흥행 기조를 나타내면서 이 기업의 주가 또한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당 과거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했던 그 상당 구간까지는 안 왔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나아가서 내년의 성장 전망을 보았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는 형국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지금 리오픈 관련한 부분들과 위드 코로나 관련한 시기가 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달 말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기업이 이제 최대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이제 쓰면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보다는 덜 했는데 위드 코로나나 리오프닝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는 착용을 하지만 바깥에서 외부 활동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사용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모멘텀 또한 단단해지고 강화가 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이 기업의 매력도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만 보았을 때에도 올해 영업이익 69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80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이 상황이 오히려 현재 가격대가 다소 올라왔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가격대가 이제 93,300원 부근입니다. 이 구간대가 박스권 상당 구간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고점이 10만 1,000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9만 5,000원 부근을 탈환해 주면서 10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올라주면서 탈환해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부여될 그러한 시기로 접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2만 원 부근을 한번 설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더 높게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은 길게 잡겠습니다. 이 기업이 성장 모멘텀이나 위드 코로나나 이러한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서 실적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기대감과 기술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는 종목 확인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7만 2천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파 공략주로는 파마 리서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